여러분, 오늘 제가 할 컨텐츠가 뭐냐면요, 오늘은 처음 해보는 걸 할 겁니다. 낚시를 합니다. 근데 그냥 낚시가 아니에요. 바로 꽃게 낚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그물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 있어요. 낚싯대에 이 그물망을 걸고 이 안에 미끼통이 있거든요. 여기 안에다가 꽁치를 넣은 다음에 던져두고 빼내면은 아마 개가 걸려 있을 거예요. 아니, 걸려 있어야만 해요. 제가 오늘 잡을 개 종류는 얼마 전에 튀겨서 먹었던 금게, 깨다시 꽃게를 잡아볼 생각입니다. 사실 돌게를 잡고 싶었는데, 돌게는 무리지어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단독 생활을 하고요, 돌이 많은 곳에 살기 때문에 그물망을 넣었을 때 걸려서 안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해수욕장에 흔히 볼 수 있는 깨다시 꽃게, 금게를 잡아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이 7시 반이에요. 시계 없어요. 밤에 낚시를 할 거기 때문에 1시간 반을 달려가야 됩니다.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같이 가요. 렛츠 고! 자, 여러분, 이렇게 준비해둔 곳에, 여기 준비해둔 꽁치입니다. 꽁치 안에 내장이랑 다 있거든요. 아우, 푹! 자, 여기 그물망 안에 이 꽁치를 넣을게요. 하나, 꽁치 최악이에요, 느낌. 자, 이렇게 두 개를 넣고, 자, 이거를 묶으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묶으면 돼요. 그리고 바로 던져볼게요. 자, 여기는 일반 그냥 해수욕장이고요. 이제 깨다시 꽃게를 잡으려면 모래에 사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그냥 해수욕장에 오시면 됩니다. 던져보겠습니다. 멀리 던질 필요 없어요. 앞에서 5, 6m 정도. 너무 가까이 던졌어요. 자, 이렇게 던져놨고요. 이제 바닥에 박아버리고 대기하면 됩니다. 박혀. 자, 여러분, 한 대 더 던져놓을게요. 두 대로 돌리겠습니다. 자, 얘도 땅에 박아. 30분 정도 후에 두 개 다 건져볼게요. 한번 걷어볼게요. 너무 무거워. 네, 한 마리도 없죠? 아, 낚싯대 하나가 마탱이가 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로 돌리겠습니다. 지금 20분 경과했습니다. 한번 걷어볼게요. 장소를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금게는 아니고요, 그냥 약간 쫄짱게인데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게 낚시를 해야 되는데 참 잡고 싶은데 알을 베고 있어요. 보면 이거 새끼 봐봐. 자, 이게 알 뱄으니까요, 버려. 잘가. 그냥 돌틈인데 이거 보세요. 여기 육지, 여기 육지, 여기 돌틈에 성 개 새끼가 있어요. 아니 새끼 성 개가 있어요. 여기 개 한 마리 뒤져 있어요. 여러분, 여기 개 사이즈가 큽니다. 이런 애들은 잡아서 가져갈게요. 야, 사이즈 보세요. 수컷이에요. 알도 안 베고 있고 아삭아삭 냠냠. 자, 여러분, 장소를 옮겨서 다시 한번 건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이번엔 잡혔기를. 그럼 메멘토 아니에요 이거? 메멘토? 자, 여러분, 낚시로 못 잡으면 헤로질로라도 손으로라도 잡겠습니다. 여기 한 마리 있어요. 아, 얘도 얘 성격 봐. 난폭해. 좋아, 따먹기 딱 좋아. 자, 여러분, 한 마리 더. 낚시로 못 잡고 손으로 잡고 있네. 자, 일단 임시방패는 여기 넣을게요. 자, 여러분, 여기 성게 보세요. 아주 성게 새끼들 밭이에요. 아니, 성게 새끼들 밭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바로 앞에 아주 커다란 쫄창개들이 대기하고 있네요. 잡아달라고. 자, 일단 이 녀석, 와, 빨라. 하지만 너는 성게 새끼가 도와줄 거다. 또 나와라. 오유 나오자. 자, 잡았다. 아, 넌 크기가 좀 애매하다. 가라. 너는 괜찮다. 너는 먹을만한 크기야. 알 베고 있을 것 같은데. 자, 버려. 지금 큰 개가 새끼 개를 먹고 있죠. 완전 지금 자연 와일드예요. 그 옆에 성 개 새끼들이 있고요. 와, 얘 진짜 맛있게 먹는다. 나중에 먹방 한번 찍자. 지금 크기가 상당해요. 오야, 아주 열악한 환경이에요. 얘는 아마 암컷일 거예요. 집게가 작으면은 암컷이에요. 얘는 아마 알 베고 있을 거예요, 보면은. 그죠? 알을 좀 베고 있죠. 버려. 얘 체조하는데? 얘 거품 물었어요. 지금 약간 자기가 위험한 걸 알아. 잘가. 아, 이 녀석 수컷이에요. 집게가 크죠? 아이고, 힘이 엄청 좋아 얘네. 자, 집게만 포박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 얘 수컷 한번 씻어줄게. 우와, 대박 크다. 대박 커. 여러분, 잡은 거 여기 넣을게요. 손가락 살살 다 들어가 있네. 나가. 얘 손가락이 아주 그냥, 이거 뭐야, 포장지인데? 여러분, 지금 하나 둘 셋 대충 한 7마리 잡았는데 15마리까지 채우겠습니다. 여러분, 해루질 하실 때 항상 이런 이끼 알죠? 밟으면은 채널 삭제. 나와. 나가자. 응, 가자. 피자랑 합쳐지자. 그래, 버리자. 보자. 자, 오, 여기 베드라치 앞에 보이세요? 여기 베드라치가 지금 고개를 내밀고 있어요. 안녕. 자, 이거 그래. 오랜만이네. 미니 군소야. 되게 귀엽다, 너. 저 멀리 꺼지자. 여기도 아주 군소가 쌍을 이루고 있네. 자,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이게 군소 알입니다. 여기 안에서 엄청난 수의 군소가 나온대요. 여기 군소 두 마리 지금 서로 붙어 있네. 얘 자웅동체인데 얘네들은 짝짓기 하는 행위를 해요. 참 즐길 줄 아는 녀석들이에요. 얘는 분명히 암컷일 거예요. 알을 베고 있을 거예요. 보시면 여기 볼록하죠? 배 쪽이. 알 베고 있습니다. 알 베고 있으면은 잡으면 안 돼. 요 꺼져.
얘 보면 군부가 굉장히 많아요. 얘는 아 뗄 수가 없어요. 물리적인 힘으로 뗄 수가 없어요. 제가 바벨 130kg 들지 않는 이상 얘는 절대 못뗄 거예요. 딱 밤이나 맞아.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말미 잘 새끼예요. 되게 귀엽죠? 보세요. 오오 뭔가 이 빨아들인 느낌이 있어요. 굉장히 더러워요. 되게 크다. 자, 일단 등을 누르고 집게를 호박하고 어차피 여러분 제가 설명해도 안 보이시죠? 그냥 끌어낼게요. 이 새끼야 알배고 있네 꺼져. 여러분 여기 보시면 바다 플라나리아예요. 되게 귀엽죠? 애교 부리는 것 같아요. 그 옆에 성 개새끼한테 애교를 부리고 있어요. 자 엄청 맛있게 먹고 있죠? 옆에 베드라치 숨고 있고 아직도 몰라. 내가 여기 왔는데도 얘는 아직도 행복해. 얘 건들면 호다다닥 호다다닥. 자 여러분 여기 잡은 녀석 그대로 두고 마지막으로 던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이번에도 금괴가 안 잡히면 그냥 이 녀석들로 피자를 해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건조 올려보겠습니다. 제발 잡혀길 제발 금괴야. 자 여러분 드디어 걸렸습니다. 드디어. 와 진짜 이 금괴 이 새끼 이거 드디어 걸렸어요.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이게 금괴죠. 아 이게 드디어 걸렸네. 드디어. 야 얘를 빼는 게 참 문제예요. 그냥 이렇게 빼면 그물이 상하거든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 가시들이 엄청 많아요. 야 한 마리 걸렸네. 자 일단 얘 먼저 빼 할게요. 지금 손이 없어서. 자, 여러분 다 뺐습니다. 드디어 잡았습니다. 금괴 드디어 잡았다. 여기 그 친구들이랑 놀고 있어. 자 한 번 더 던질게요. 지금 필 탔어요. 필 탔어. 자 여러분 다시 건져 볼게요. 오 굉장히 무거워. 오 진짜 커요. 와 진짜 커. 야 진짜 커요. 이게 빼는 게 일이에요. 이 집게를 잡고 이 다리를 하나하나 빼주라고 했거든요. 네 또 희한한 게 얘가 뺄 때 가만히 있어요. 그지 만두야. 귀엽죠? 와다다다다다다다. 그리고 마지막에 집게를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와 크기 보세요. 크죠? 야 너 진짜 피자 올리면 한 판이다 한 판. 친구들이랑 놀고 있어. 애기들이랑. 그래 다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들어 올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발 제발 두 마리 이상은 있었으면 좋겠다. 아 걸려있다 걸려있어. 몇 마리야? 두 마리. 야 두 마리 걸려있습니다. 두 마리. 자, 여러분 결국 금괴 낚시를 성공했습니다. 아 애들 다 큼직큼직해요. 야 니네 가만히 있어 기다려 만두야. 야 너 뭐해? 야 거기서 뭐해? 이 숨 쉬어. 자, 여러분 금괴 두 마리 한 번에 잡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크기 괜찮죠? 자 얘네 두 마리 다 친구들한테 가자. 금괴 네 마리 잡았으니까요 쫄짱개 두 마리만 남기고 다 풀어줄게요. 고향으로 돌아가. 쫄짱개들 나머지 다 보내줬고 아주 재수 없는 저 두 마리만 그리고 재수 없는 금괴들만 다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삭아삭.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극적으로 금괴 낚시를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쫄짱개 두 마리와 금괴 네 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사실 정확한 명칭은 금괴가 아니라 깨다시 꽃게입니다. 깨다시 꽃게 깨다시 꽃. 어쨌든 금괴라는 종류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어쨌든 TMI 바로 보여드릴게요. 안 보이네? 안녕 얘들아 거품 물면서 공포에 질려 있구나. 괜찮아 나 너네를 생으로 오븐에 넣지 않을 거야. 자 여러분 이 귀여운 녀석들을 씻어주겠습니다. 자 금괴 안녕 쫄짱개 안녕. 목욕시켜줄게. 자 아주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물릴 수가 있으니까요 고무장갑을 낄게요. 나오지마. 자 이렇게 빠르게 하면은 얘네가 물지 못해요. 절대 물지 못해요. 자 그리고 이 녀석들은 얼려놓고 죽여놓고 내일 피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봐요. 아삭아삭. 자 여러분 금괴와 쫄짱개들이 다 얼려졌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아주 뒤엉켜서 난리가 났죠. 예. 얘네들을 지금 뜨거운 물에 살짝만 데쳐줄게요. 어차피 오븐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살짝만 데쳐놓고 오븐에 넣으면 됩니다. 데쳐볼게요. 데치러 가자. 자, 살짝만 데쳐지자. 금방 끝나 좀만 참아. 자 진짜 아주 살짝만 데쳤습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 꺼내줄게요. 뜨거웠지? 구해줄게. 여러분 이제 피자를 만들기 위해서 피자 반죽을 할 거예요. 엄청 빨리 할 거니까 자세히 보세요. 따란 엄청 빠르죠? 미쳤죠? 저희 거의 속도 신이에요. 네 맞아요. 그 냉동 피자예요. 마트에 파는. 자 여기 위에 개들을 올려줄게요. 자 너 되게 큼직하게 자리 잡아라. 좋아. 너도 너 쫄짱개 구석에 처박혀. 자 이렇게 하고 오븐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븐이 넣어달라고 아주 고함을 치고 있어요. 빨리 넣어줘야 돼요. 열어 닫아 스타트. 자 이제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려요. 기다리세요. 노른.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꽃게 피자가 완성이 됐습니다. 와 진짜 맛있게 생겼죠? 똑똑똑 아주 잘 익었어요. 말랑말랑해요. 자 이제 얘를 먹어볼게요. 아삭아삭.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꽃게 피자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바로 먹어볼게요. 비주얼 보세요.
일단 피자는 이게 띵 피자예요. 띵 피자. 고르고졸라 같은 느낌으로. 자, 이제 계란 같이 먹어볼게요. 아, 근데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거는 망칠 수가 없는 조화예요. 아시죠? 자, 근데 좀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 단점이 뭐냐면 이게 오븐에 굽다 보니까 너무 딱딱해요. 일단 다리부터 엄청 딱딱하고요. 자, 안에 살 보세요. 이야, 이게 한 번에 못 먹고 이렇게 하나 먹고 이렇게 한 입 먹고, 그러니까 결론은 그냥 게튀김이랑 피자랑 따로 놓고 그냥 따로 각각 먹는 게 더 낫다. 근데 이 쫄짱개 같은 경우는 원래 껍질이 굉장히 두꺼워요. 자, 근데 여러분, 또 낚시로 힘들게 잡은 금게를 또 안 먹어볼 수가 없죠. 자, 이 금게는 껍질이 굉장히 얇아서 튀김으로도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피자에 적합하지 않을까. 이 금게 통으로 삼킬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잘 안 어울려요. 바다 내음. 자, 여러분, 진짜 땀 뻘뻘 흘려가면서 오븐기 앞에서 어떻게 만든 개피자인데 너무 실망스럽고 역겹습니다. 아, 이 금게에, 이 금게만의 약간 향이 있거든요. 튀김으로서 하면은 이 금게의 잡내가 싹 사라지는데 이게 살짝 데쳤다가 오븐에 구우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게 튀김 피자를 하면 진짜 맛있을 것 같네요. 이때까지 만든 요리 중 가장 고생했는데 가장 맛없게 먹었어요. 너 군소급이야.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나눔. 자,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토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파이어! 개 버려.